안녕하십니까. 한상마린 대표 안경민입니다. 저 여기는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기장인데요. 오늘 바람은 조금 불지만 날씨는 그리 춥진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초보 선주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초보 차주님들도 사실 여성분들이나 차를 처음 사시면 주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트도 넓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접안과 이안을 할 때, 이안과 접안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뭐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초보 선주님들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장치는 스러스터입니다. 이 스러스터는 배 앞쪽에 설치가 되면 바우 스러스터, 그리고 배 뒤쪽 선미에 설치가 되면 스턴 스러스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40피트급 이상이 되어야지 앞쪽에 바우 스러스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없는 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피트들도 없는 배들이 있어요. 그런 배들은 선주님들이 사실 운전을 되게 잘 하시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아예 운항을 안 나가시죠. 이게 접안이 사실 힘드니까. 그런데 이 스러스트가 앞쪽 뿐만이 아니고 뒤쪽까지 있으시면 뭐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처럼 지금도 바람이 없는 날씨는 아닙니다. 바람이 꽤 부는데 이런 날씨에도 정말 편안하게 접안과 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보트는 시데이사의 스포츠 크루저 310 모델입니다. 이 선주님께서도 작년에 요트를 구입하고 나서 사실 5번밖에 운항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즉 이 접안과 이안, 이안과 접안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날씨 좋은 날만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많이 나가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사실 뭐 또 바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씨가 조금 안 좋고 바람이 약간 불어도 충분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보조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스러스트를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편안하게 이안과 접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그 선주님께서 흔쾌히 뭐 빨리 좀 설치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쪽 뿐만이 아니고 뒤쪽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직접 제가 운전을 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징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따로 난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자, 이제 조타석인데요. 스포츠 크루즈 멋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우 스러스터의 스위치, 밑에 부분이 스턴 스러스터의 스위치입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꾹. 네,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켜진 겁니다. 밑에도 네, 켰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 들리시죠? 스턴. 네. 어우, 힘찹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바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자,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스로스터. 스턴. 스턴을 작동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으로 이동할 때도 사실 이 바우나 스턴이 없으면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는 접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희처럼 이렇게 운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스턴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배를 묶기 위해서는 붙여드려야 되겠죠. 천천히 네, 이렇게 되면 접안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먼저 바우스러스트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스러스트는 지금 설치 위치는 이쪽입니다. 지금 물 위에 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여기 위치에 제일 하단 부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우스러스트는. 그리고 스턴 스러스트는 지금 보입니다. 이 뒤쪽에서 보시면 스턴 스러스트는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저기 보이시는 흰색 정중앙에 이렇게 보이시죠? 저 스턴 스러스트는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스턴까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바우만 있어도 사실 뭐 웬만큼은 다 충분히 접안하시는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또 뭐 선주님들에 따라 다르십니다. 뭐 나는 앞쪽 뒤쪽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그러면 훨씬 더 이 안과 접안하실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 C-Day 310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하기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엔진룸에 스턴 스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엔진룸은 협수하고 그리고 이게 축계 방식이 아닌 스턴 드라이브 방식이라서 실제로는 효율을 좋게 하려면 이 스턴 스러스트 위치가 물 밑으로 한 40cm 정도는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 설치되어 있는 거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러스트의 모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용 배터리. 물론 배터리를 기존에 있는 요트에 있는 배터리와 연결해도 되는데 순간 전력 소비량이 상당합니다. 바우스러스트는 뭐 예를 들면 5분 이상 사용하면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될 정도로 이 순간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 스러스트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각각 앞뒤로 배터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희 한성마린이 준비한 초보 선주도 운전 고수가
될 수 있다. 네, 다음 편에는 저희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